안녕하세요. 엑소키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지금 5월 6일 오후 4시 9분경에 일본이 미나미 큐슈의 미야자키 현에서 지진이 또 났습니다. 지금 구마모토와 미야자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규슈에서 났는데요. 규모는 2.6이고 전원의 깊이는 10km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오늘 하루에만 난 것이 벌써 큐슈에만 두 번입니다. 큐슈에만 두번 났죠. 지금 큐슈에 지금 구마모토와 지금 미야자키에서 났고요. 그 다음에 시코쿠에서의 그 카가와에서 났고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그 기이수도에서 났죠. 기이수도는 이제 이 도쿠시마, 이 시코쿠의 이 도쿠시마와 야카야마라든지 이 저기 여기죠 오사카의 그 해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에만 벌써 오후 4시 9분경까지 네번 났습니다, 지진이요. 순서를 보자면 먼저 이제 그 카가와에서 났죠. 두 번째가 구마모토, 세 번째가 이제 기이수, 네 번째가 이제 그 어디죠? 저기 미야자키, 미나미 큐슈에. 이러면서 지금 이렇고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또그 미야기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죠. 도호쿠 쪽에서도 지금 미나미 도호쿠, 저 미나미 정확하게 하면 미나미 도호쿠 에서 지금 그 미나미 도호쿠에서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고요. 미야기현에도 얼마 전에 6.8 5월 1일 그다음에 후쿠시마에서 지진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4월 23일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23일날 4.1, 24일 5, 3.5, 그다음에 미야기현도 계속 지금 4월 25일부터 3점을 치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미 도호쿠 쪽이 그렇다면 그 아오모리하고 후쿠시마 저기 그 홋카이도 이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진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이쪽에서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제가 그 방송 말씀드렸지만 이그 알류산 열도에서의 알그 알래스카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그 알류산 그 재편적으로 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쿠릴 열도, 그다음에 캄차카 반도를 치면서 지금 이그 홋카이도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주부 지방에서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현이라든지 뭐 나가노라든지 계속 지진하고 있죠. 이 후쿠이 쪽으로도 후쿠이 대지진을 우리가 염려 안 할,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의 그 저기 원전도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지 오늘 지진한 이그 어디죠 카가와 같은 시코쿠의 카가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바로 옆에 그 에히메현의 그이아그 원전 에히메현의 그 이카라 원전 그 원전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느 하나의 원전만 저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원전을 다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이 난세이 제도 역시 지금 최대한 지금 또, 저기 5월 4일날 도쿠가라에서 저녁 7시 14분인가요? 그때 지진이 났습니다. 도쿠가라에서 지진이 났고 또 도쿠가라에서 지금 도쿠가라의 법칙에 의해서 또한번 만약에 도쿠가라에서 계속 수십 번 나면은 또 강진을 예측해 볼수 있는 지금 거의 700번 가까이 나왔죠. 도쿠가라에서. 난세이 제도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세이 제도에서요. 여기는 결국에는 지금 낮에 여기 보시면 난세이 제도가 또 보시면은 난세이 제도 같은 경우 보시면 난세이 제도에서 여기서 계속해서 4월 7일부터 해가지고 올라와 치고 올라왔습니다. 대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어디죠? 그 요나쿠니 뭐 이토만 나제 류크 아일랜드에서 지금 올라와 도쿠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어디죠? 여기 구마모토까지 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난세이 제도의 이 류크해구와 이 오키나와 트러프 이쪽이 터질 경우에는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그냥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아무런 방파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위험한 이런 상황이고요. 큐슈 역시도 또 대한민국을 바로 칠수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 가고시마 쪽이 그 스와노세지마라든지 사쿠라지마라든지 수많은 저기 그 큐슈에 또 말씀드렸죠. 다섯 개의 큰 활화산. 이 활화산들에 대한 대폭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 오늘 말씀드렸던 방송에서도 아소산, 지금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마모토의 아소산, 구마모토의 지금, 히나고단층과
후타카와 단층을 계속 치면서 치가 올라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과거의 그 2016년도 과거의 그 구마모토 대지진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계속 이 구마모토 지진을 이 구마모토에서 그 단층을 두 개의 단층을 치고 올라오면서 이 구마모토에서 계속 최근에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히나구 단층과 후타카와 단층을 치고 올라온 만에 하나 정말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길 바라겠지만 북동진 해가지고 만약에 북동진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오이타를 칠 경우에 오이타에서 강진 나서 이 시코쿠를 칠 경우에는 바로 에이메현에 있는 이카타 원전을 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대폭발이 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이그 여기 있죠 여기 고치현 이 고치현 같은 경우는 이 고치현에 바로 여기에 바로 밑에 난카이 트러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난카이 트러프가 폭발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또큰 피해가 날수 있는 지금 일본의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으로 보이고요. 5월 5일입니다. 오후 3시 54분 16초에 신장 크즈레이수조 아흐지시엔 규모는 3.0이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역시 지진의 안전국가죠. 네, 5월 4일 10시 42분 경북 포항 2.0 지진을 제외하고는 아직 지진이 없습니다. 예,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네, 오늘 5월 6일 일본을 향한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을 향해서 오고 있는 지진을 보면은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라인이 움직이죠. 이 바누아투도 보이고, 저기 바누아투도 보이고,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여기는 윌리스푸트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랑스령이죠. 해외자치령이고 여기는 저기 인도네시아 여기는 필리핀이죠. 그러니까 네 필리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남태평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입니다. 그 남태평양에 이제 일본의 대지진이 날 경우에 프랑스 저기 그 뉴질랜드 지스본 뭐 케르마덱 통가, 뭐, 저기, 뉴 칼레도니아, 로얄티,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 솔로몬 통해서, 이제 뭐, 좀 전에 거기도 지날 수 있게, 저기, 윌리스푸트에서 지나겠죠. 그러면서, 저기, 어디죠? 저기, 그, 파피아뉴기니. 그러면서 Y자를 이렇게 만들더라. 인도네시아의 필리핀으로. 그 다음에, 대만을 거쳐서 재팬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누아투 법칙하고도 좀 상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항상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항상 만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팬으로 가는 이첫 번째 라인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캘리포니아죠. 이 캘리포니아의 어제 2.8 그다음에 여기 오늘 2.5 캘리포니아의 샌안드레아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샌안드레아스 보시면 여기에 지금 알래스카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죠. 5월 6일 3.0, 5월 6일 2.7, 5월 6일 4.2, 5월 6일 3.6, 5월 5일 2.9, 5월 6일 4.7. 그러면서 러시아 캄차카 쿠릴 열도로 해서 지금 4.6을 또 5월 5일 찍어져. 그러면서 우선은 또 이쪽 라인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그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캄차카 그 다음에 샌 안드레아스 미사일이 움직이고 있죠. 세 개의 라인이 지금 일본을 향해서 또 움직여서 대지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미도 마찬가지. 따라서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지진들의 전조 현상들이 일본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런 수많은 지진의 전조 현상들이 결국에는 이곳 일본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그럼 과연 대지진이 어디서 날 것이냐? 과거와 같이 혼슈, 뭐 도호쿠 지방이다, 기타 도호쿠, 뭐 미나미 도호쿠 이렇게 딱 찍을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지역, 난세이, 뭐 저기 큐슈, 시코쿠, 간사이, 뭐 다음에 도호쿠 쪽이죠, 그다음에 저기 도쿄도도 역시 다마시에서 지진이 났죠. 그러면서 이즈 오오시마를 통한 사가미 트러프, 전체적 홋카이도,
전 일본의 대지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딱큰 지진이 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대만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5일 타이동 시엔에서 4.4의 지진이 있었던 것 외에는 5월 6일은 지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5월 1일 이 화린 시엔, 화린 쪽에 지진이 많이 있었고요. 5월 5일 날 어제 오전 6시 42분에 4.4의 지진인 다음에 진원의 깊이는 35.9km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